근데 아이 셋 있는 집 치고는 너무 조용하다. 어머, 저렇게 정리를 무슨 하네. 무슨 처리해 놓은 것 같아 지금 화면에. 기본적으로 하는 거를 교육을 시켜서. 네. 본인이 다 하네요. 네, 침대 같은 거 다 이렇게. They usually fold their clothes and get everything ready and they have to make their bed before going to school. 저는 얘기했을 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 보여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얘기 안 해도 돼요, 그지? 그럼요. 아 그래요? 잠깐. poquito que fue un poco más. Bueno, tú sí. Luna, ¿puedo decir que también? ¿Quién quiere acompañar? Digo, no pasa nada. Ándale, si no desayunas en la escuela. Mamá, yo esto va a necesitar cuchara. Pero ella no le cuesta tanto porque ella se pone mi alarma y después. 어머, 얘네들 스페인어로 대화를 해? 어머, 야, 너무 멋있는데요? 이게 그거? Pero te llamo, tenemos que ir. Corre, rápido. 여기 건너. 아빠 없이 엄마랑만 있을 때는 서로 스페인어를 해야지 엄마가 이제 알아주니까. 다니엘도 스페인어를 해요? 네. 와우, 이거 멋있다. 안녕. 안녕. 다니엘 안녕. 우리 잘 오고. 아, 이빨 살짝. 아직 저렇게 네, 해줘야 될 나이죠. 여섯 살이니까. 그럼. 아. 제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자, ya quedó. Ni tienes cabello ahora. 어, 저러니까 아빠 똑같네요. 아빠인데요, 거의? 어머, 어머. 본인이 하겠다, 저렇게. 어, 가르마 비율로 본인이 원하는 게 있구나. 아빠인데요? 아이고, 귀여워. 어, 너무 귀엽다. 요즘 들어 부쩍 머리 스타일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어, 앞머리 일자로 하네요, 아빠처럼. 네. 어, 뭐야? 저게 옛날 유명했던 거. 네. 벌써 순차하는 것 같아. 올레디. Every time he wants to wear heels or the skateboard. 아,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옆에서 고생이네. 엄마 살이 뚝뚝 빠지겠네요. 드디어 이제 엄마가 이제 좀 쉬는 시간인가? 어, 근데 왜 꽃난장을 하고 계시지? 갑자기 목걸이를. 미사 씨, 선생님 소리 들려요? 응? 어, 그럼 엘리사벳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인사하세요. 아, 엘리사벳이에요. 멕시코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배우고 있구나. 아, 노력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어, 네네. 이거? 레벨 2. 아, 네. 네, 여러분, 이해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어 공부는 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Porque ahora el chiquito habla muchísimo en coreano. No, esa parte nunca me tocó con las niñas.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해요? 우리 다니엘이 엄마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엄마가 배우는구나. 우리 다니엘도 학교 다니고 이러려면 엄마가 한국말 좀 해야 돼. 그럼 그럼. 네, 맞아요. 막내 아들 때문에 한국어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야, 우리 네. 다니엘이랑 엄마랑 소통이 네. 그럼 영어로 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어, 저랑 이제 와이프는 영어로 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이들이랑 한국말 하고 어. 아, 이제 와이프는 아이들이랑 스페인어를 하고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또 또 할 줄 아는 언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독일어. 야, 도, 어. 그 어려운 독일어? 네. 독일어 진짜 어려워요. 독일어로 좀 한번 본인 소개 같은 거 좀 가능할까요? Hallo, ich heiße Jennifer. Ich bin 13 Jahre alt und meine Mama ist von Mexiko und mein Papa ist von Korea. 독일어 어디서 배웠어요? 네, 멕시코에서 배웠어요. 멕시코에서 독일어를? 네, 멕시코에 살 때 국제 학교를 다녔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스위스 학교여가지고 아~ 스위스에서 공용어 사용하는 독일어로 그렇구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삼촌도 영어 잘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일본 출신이었다가 하와이 갔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한국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영어 못하지.
일본말 까먹었지. 한국말 애매하지.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저기요. 유지로 하세요, 유지로. 강남 씨하고는 네. 다릅니다. 아, 그죠? 우리 아이들이 달라요. 애매하기도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아, 근데 참 특이한 게, 안영 네. 씨와 엘리자베스가 저기 캐나다에서 만나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죠? 막 세상에 막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느꼈다고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네. 그렇게 긴 기간을 잊지 못해서 악연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장기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짧게 연애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네, 네, 네. 예, 이제 좀 그 장거리 연애를 한 4년 정도 하게 4년? 됐었어요. 4년? 예. 길다. 6개월 만나고 4년 네. 동안. 야, 그것도 쉽지 않은데. 궁금한 게 네. 엘리자베스한테 있으면 참 물어볼 텐데. 네. 우리 관용 씨 어떤 매력에 우리 또 제가 또 알게 모르게 또 끌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계시다고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할 게 아니야. 뭐 전화를 전화 연결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때 관용 씨가 약간 본인을 좀